좋아하게 제가 팝송을 불러라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애들이 선생님 팝송을 좋아하긴 하는데 잘 못 불러요. 저희들 립싱크를 하면 좀 안 될까요? 그런 애들이 나타났어. 그래?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요런 애들이 나타났어. 고등학교 2학년 문과 애들 몸이 굉장히 뜨거운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학습이 교사가 설명하는 수업을 했을 때 7분 이상은 못 견뎌요. 이런 근데 애들이 그러니까 밤마다 고등학교 애들 밤마다 결이 있어. 특히 문과 애들 수업은 이과 애들보다 열정적이에요. 열정적인데 대신에 귀가 막혔어. 잘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 문과 애들은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해주시면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편한 거야. 그럼 문과는 설명 수업을 가능한 줄여야 돼. 저는 입안에서 본문 수업을 7분 이상을 넘기지 않아. 진도는 나가야 되잖아. 그런데 어쨌든 진도를 나갔다 해가지고 7분 동안 하고 나머지는 활동을. 소리내어 이렇게 노래 부르고 그러면 얘네들은 좋아. 야 오늘 공부 좀 한 것 같다. 애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르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다르다. 지금까지는 이 뜨거운 몸이 뜨거운 신체 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10분간 쉬시고 그 다음에는 더 날로 먹는 수업. 시각학습자를 위한 수업. 요거는 선생님들 이제 그야말로 날로 먹을 수 있는 수업입니다. 10분 뒤에 다시 문의하겠습니다. 쉬시죠. 네.